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지금 모발이 아주 많이 가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러 가볼게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갔고요. 이 들어간 틈으로 이제 위에 부분까지 많이 가늘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는 안 자를 거예요. 보라는 부족해서. 네. 다듬어만 드릴 거예요. 네. 윗머리랑 안에 있는 모재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럼 이제 안에 있는 머리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심해서 이번에 해줄게요. 네. 자, 지금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 끝쪽에만 약을 발랐고요. 첫 번째 포인트인가 봐요. 디자인 보여드릴게요. 여기 휘는 모질과 안의 모질을 비슷하게 맞췄거든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러움이 첫 번째로 오는 거고요. 뒷머리도 꼼꼼하게 메워졌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이 가발 같은 경우에는 모량이 많지가 않아요. 많으면 티가 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최소의 모량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인모 가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맞춤 디자인 시작. 모질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흘러가는 이 옆부분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M자로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요 정도 맞춰드리고요. 뒷머리 커트 할 건데요. 일단 길이감 맞췄고 이제 끝쪽에 무거운 부분을 다 맞춰줄 거예요. 'Cause you make me love my imperfections, answer all my questions just to show me what's on the other side of it. 여러분도 남성이라면서 눈썹이 중요하지 않을까? 눈썹까지 정리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 해볼게요.
마무리해봤습니다. 고객님 아직 안경을 안 쓰셨고요. 아직 못 보셨어요. 그래서 안경을 쓰시고 나서 과연 반응이 어떠시고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실지 같이 볼 건데요. 정말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경 써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이 정도면 어떨까요? 아우, 깜짝 놀랐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아무것도 안 바른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툭 털어도 자연스러운데 올라가도 괜찮아요, 바람이. 정돈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안쪽에 있어요. 여기 살짝만 이렇게 빗질하고 넘겨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추가적인 응용탄인데 이 앞머리 곱슬이 싫으시면은 고데기 쓰실 줄 아시죠? 배우셔가지고 여기만 살짝 씹히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좀 특이해요. 곱슬거리면 싫다는데. 이렇게 연습도 해보시고요. 자기가 원하는 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네, 제가 맞춘 게 아니라 정말 고객님께서 맞추셨거든요. 맞추신 거 그대로 디자인으로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최종 디자인 공개하겠습니다. 와, 진짜. 고생했습니다. 아, 네, 고생했습니다. 아우, 너무 멋있다. 어우, 정신이 안 지나다. 아, 그래도 광주에서 오셨는데. 아, 다행입니다. 정말 아, 다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아, 약간 조금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고요. 아, 이래서 진짜 미용하는 것 같습니다. 미용의 매력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 여기서 오지 않나 싶고요. 고객님이 만족하고 웃으시고 예쁘다고 하면은 진짜 아, 그날 피로가 다 날아갑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들. 이 미용 영상을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재밌다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번 부탁드리고요. 멋진 댓글과 응원의 격려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안녕!